네, 방송 다 시켰습니다. 지금 가방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2개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개표 참관, 투표 참관을 다 했는데, 사전 이틀 나고 당일 오전까지 다 했는데, 잔여 투표지 안 나옵니다, 거의. 근데 지금 너무 많아요, 잔여 투표지가. 그리고 오늘 변호사님이 올린 자료에 그 사전 투표가 80몇 프로에서 70몇 프로 준 거 보셨죠? 네. 10몇 프로 준 거를 여기다 끼워 넣는지 지금 부정선거를 민주당이 하는지 국힘당이 하는지 모르지만 황당합니다, 지금. 여기 지켜주고 계세요. 너 움직이지 마시고. 절대 두다가 여기 자리 비우면 안 돼요. 네네. 방송은 그만하시고 이거 찍는 게 더 중요해요. 계속 들어와요. 원래 잔여 투표지가 없어요. 내가 지금 투표를 다 참관했는데 잔여 투표지가 안 나와. 근데 지금 너무 많아. 저게 선관위로 가야지 왜 일로 들어오느냐 했더니 선관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임시로 일로 갔다 오는 거라는 없어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언제나 걔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 사람들도 저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저게 원래대로 하면은 선관위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난 선거 때 서초에서 일했던 그러니까요, 게 그러니까요. 이게 개표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여기서는 지켜야 될 것 같고 지켜야 돼요. 이게 또 들어오면서 이거 나중에 우리가 몸싸움하면 누가 경찰 불러야 돼요. 검찰을 한다니까 예. 여기 제가 가서 한번 들어올 때 검수하는 거 한번 보고 올게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투표를 계속 참관했지만 잔여 투표지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 어마어마하잖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잔여 투표가 어디서 저렇게 여기 나와. 있는 잔여 투표지가 대표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부정선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게 선관위로 가야 되거든요. 잔여 투표지가. 근데 지금 개표장으로 왔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 선거입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실. 예. 뒤로 좀 나와주세요. 저 의자 갖고 와서 여기 앉아 있을게요. 의자 갖고 와서 여기 앉아 있을게요. 참관할 일이 생겼잖아. 이것도 불법인데 이거 의자는 뭐라고 사람들 방해 안 되잖아요. 총리 방해 안 되잖아. 아니요, 의자 놓고 안 되는 것도 불법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배치한 거 위에는 이거는 왜 안 된다 소리 못해요? 이거 불법인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에요. 저희는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건 안 된다고 저 갖고 박스에 앉아도 돼요? 말고 왜 안 돼? 어머 야박해라.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전부 다 못 본 척하고 있는데. 와, 저기 어디에서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 사전투표 이틀 내내 있었는데 잔여투표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늘 당일투표도 제가 오전 참관했거든요. 잔여투표 안 나왔어요. 저희들도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어디서 나왔을까? 어? 저건 어디서 나왔을까? 어? 장재호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지금 저 잔여투표가 선관위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개표장에 들어왔어요. 저게 개표장에 들어온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투표 참관을 했는데 3일 동안 사전 이틀 당일 하루 참관했는데 잔여투표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 많은 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선생님 보여드릴까요? 투표장? 개표장? 이게 개표장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표 도둑질하려고 가짜 투표지죠? 가짜가 아니에요. 잔여 투표지인데 저기 아마 다 지금 잔여 투표지면은 공표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장담하건대 열어보면 멀쩡한 표들일 겁니다. 저거. 근데 이게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여기 직원분들 다 침묵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많은 사람들 다 침묵하고 있어. 너무 멋있죠? 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도. 네. 이게 지금 부정이 이렇게 저질러지는데도 전부 다 침묵하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우편투표 및 관계사전투표함의 투표를 진행하기 앞서 잠시 장례를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대표사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을 때는 그 투표용지 자체가 저기 뭐야 저 서류봉투 안에 담아져가지고 공인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예. 나중에 투표가 끝났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보내거든요. 예, 일로, 그 다음에 뜯어서 일로 갈 때는 못 가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실은 근데 지난번에도 못 가게 했는데 강제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분 얘기가 저는 선관위로 가는 게 맞다고 하면서도 예, 예. 사람이 없으니까 일로 갖고 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 선관위 있잖아. 저분 그거 갖고 가라고 했는데 저 선관위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회에 예.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 선관위가 있잖아요. 들고 가면 되지. 모든 개표사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교재로다가 근데 왜 이걸 달고 있어요? 아, 이름이 양산초구나. 나 양산 초등학교에서 왔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부정선거 우리 잘하니까. 아, 근데 이렇게 대놓고 부정선거 하면 부끄럽잖아요, 진짜. 여기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두 사람 정도만 항상 남아있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중에 가져갈 거예요, 아마. 막무가내로 가져간다. 이거 봐요. 지금 잔여 투표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사전 선거 이틀, 당일 선거 반나절 잔여 참여했지만 이제 그 외에 예, 다른 서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잔여 투표지가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투표를 지금 3일 참관했는데 잔여 투표지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저 많은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난번 서초에서도 개표 후 직원들 다 돌려보내고 여기 사무원들, 선거보조원들 돌려보내고 저게 개표가 됐어요. 저게 몰래 저걸 들고 나가서 이들이 개표를 했어요. 숫자를 끼워 맞췄어. 전산으로 숫자를 조작해 놓은 거에다가 무지라는 숫자를 저 표를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메꿨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개표하는 개표 장소에 저게 들어오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들은 갖고 들어왔어요. 이거를 대놓고 들어왔어. 저거 열어보자고. 저 이거 열어볼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확인을 못 하겠대요. 여기 지금 이 많은 선거 사무원들 개표 다 끝나고 돌려보낸 다음에 그때 확인시켜준다는데 확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들은 확인이 아니라 저거를 투표함에 넣어서 개표를 시킬 거예요. 숫자를 맞춰놓을 거야. 네, 회원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확인을 못 시켜주겠대요. 지금 계속 들어와요. 시민회에서 오셨죠? 여기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안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총선 때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총선 때 아니고 보궐 때 와갖고 여기? 예, 네. 그때는 아, 무소속으로 서울, 왔어요. 아, 서울시장 선거 때구나. 네네. 그때 한 오셨죠? 네. 얼굴이 기억이 나요. 네, 무소속으로 왔어요 그때. 나도 이번에 거기 시민회에서 2당으로 줘가지고
왜서 국정이 뒷걸리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계속 들어가요. 선관위 위원들이 뭐 투표소마다 다 저걸 지켜섰던 것도 아니고 저 안에 저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 수가 있나? 지난번 보궐 때는 저런 게 저 별로 없었거든요. 안 들어오죠. 이게 들어올 수가 없지. 들어올 수가 없지. 근데 이번에 들어온다는 거는 부정선거를 한다는 건데 지난번에는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나 봐요. 시장선거 보궐 때는. 근데 이번에는 박빙이어갖고 부정선거가 필요한가 봐. 80몇 프로 사전투표가 3시에 80몇 프로였는데 4시에 70몇 프로로 줄었어요. 10몇 프로를 빼갖고 여기다가 밀어넣나 봐. 또 들어와요. 대박. 와 진짜 이거 다 부정선거에 쓰일 거예요. 이거 자녀투표지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이 젊은 청년들을 다 범죄에다 동참시키고 이거 어떡할 거야. 쟤네들한테 도의적으로 부정선거 공범을 만들어 놨습니다. 젊은 청년들한테 이 썩어 빠진 것들이 쓰레기들이요. 쓰레기들. 이게 부정선거에 쓰인다고 내가 큰소리 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는 멀뚱멀뚱합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양심이고 정의입니다. 네. 너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 진짜 슬픕니다. 조국이 너네는 개돼지니까 가분개로 살라고 했던 게 이해가 갑니다. 얘네들은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가분개로 살다가 그냥 아웅다웅 살다가 그냥 가야지 뭐 마스크 쓰고 살면서 백신이나 처맞다가 부작용으로 다 뒤져버려야 돼. 제가 말이 못됐죠. 못되집니다. 이런 슬픈 현실을 볼 때마다 못되집니다. 문재인이 백신을 7차까지 들여온 게 다 이유가 있어. 얘네도 다 7차 맞춰야 돼. 오래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런 애들이 후손을 낳을 필요가 없어. 이게 뭐야. 저게 부정선거에 쓰인다고 해도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 표정들 봐. 빨리 내 할 일 하고 집에 가야지. 이거밖에 없는 표정이야. 다른 나라는 이런 얘기하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저기 어느 나라야. 저기 3년 전에 그거 부정선거 해갖고 국민들이 망치 들고 대통령 궁 쳐들어가서 대통령 쫓아낸 나라. 와 무섭습니다 진짜. 이거 봐요. 무서워.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네, 원래 저 자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미분류 투표지는 선관위로 가야 돼요. 개표장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개표장으로 도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라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저게 언제 어떻게 이 합법적인 표랑 섞일 수 있는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표들이기 때문에. 저런 걸 저 지퍼 열린 것까지 받아주세요. 지퍼 열린 각 부서의 대표 책임 사무국에서는 부서별 등록부를 확인하여 주시고요. 혹시 등록이 아직 되지 않은 선호인지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투표하면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서 부정선거가 생기지. 전산 서버하고 얘네 기록하는 것만 찍으면 될 것 같아. 프로그램하고. 저
여기는 뭔지. 각 부서별로 부치된 등록부에 아직 부재하지 않은 사무원께서는 책임 사무원이 확인해서 등록부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찹니다. 대놓고 들어와요, 대놓고. 저게 선관위로 못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관위에 지금 사무실에 사람이 없대. 미친 거 아니야? 요즘에 다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 그리고 여기 선관위 직원 있어요. 지가 가서 넣어주고 오면 되잖아. 갖고 가라 그래도 웃고만 있어. 저 미친 인간이. 그리고 여직원이 이게 여기 올 수 있는 이유가 자기네가 관리하는 시설이어서 와도 된대. 아니 관리시설하고 선관위하고 같아? 개념이 이렇게 없어. 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 등발이 좋아요. 저거 나중에 개표한다고 얘네들 끌고 갈 때 우리가 말리잖아. 여기 이렇게 좋은 등발이 나를 말릴 것 같아. 개표하라고. 사실 저거 개표하는 걸 말려야 되거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청년이면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도끼나 망치라도 들고 올걸. 계속 들어와요. 아니 뭐 투표지를 일로 다 빼놨나 봐. 사전투표가 당일투표 4배였거든요. 네, 모든 투표 사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세봐서 알아요. 사전투표가 당일투표 4배 많았어요. 4배. 지금부터 우편투표함과 당내 사전투표함의 개표 사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편투표는 당내 사전투표함 14개, 재외선거인 투표함 하나, 국외부재자 투표함 하나, 거소선상 투표함 한 개가 있고 관내 사전 투표함은 총 44개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우편 투표 및 관내 사전 투표의 개항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4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우편 투표 및 관내 사전 투표함을 개항하겠습니다. 우편투표함은 우편투표 전당구인 16-18열, 관내사전투표함은 대한구 제1-15열, 대한상한 선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사동거. 저거 대치사동거인데 제가 들어갔던 데거든요. 없었어요, 우리 저거. 저거 없었어요, 대치사동. 너무 웃기죠? 대치사동 마감 제가 했거든요. 없었어. 근데 저게 들어왔네? 저 큰 가방 저거 돌려서 앞에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요거 큰가 봐. 제일 큰 거. 그래요? 저기 대치 사동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내가 아까 들어올 때 봤는데 저기 제일 높이 삐쪽 올라와 있는 세 번째. 제일 앞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요. 네. 저 색깔 바랜 가방 옆에 저게 대치 사동 건데 제가 들어갔던 투표소거든요. 사전선거. 그런데 마감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저런 게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틀 밤을 제가 다 마감했거든요. 우체국도 내가 쫓아가고 선관위도 내가 쫓아갔어요. 없었어 저런 거. 이거 찍어가지고 유튜브 다 올리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페이스북. 네. 근데 일반 유튜브는 안 돼요?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안 돼요.
다 확인하셨습니까? 참관님께서 삼각대로 촬영하는 것은 그 이동에 방해가 되니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하지 말아요. 네, 우편 투표 및 반대 사전 투표 이상 없습니까? 이상 있어요. 이상이 없어요. 이게 도왔잖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함하십시오. 그 이후 개함은 별도 목표 없이 순차적으로 개함하겠습니다. 그 이하 진행은 한 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표 사무는 반드시 진행자 의지 통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편 투표의 개표 및 관내 사전 투표의 개표는 각 부서별 책임 사무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내가 투표 참관을 안 했다 그러면 아 저럴 수 있겠다 하는데 제가 참관을 했잖아요. 저런 게 안 나왔어. 뭐 미분류 투표지, 잔여 투표지 저런 게 안 나왔어요. 중간에 하나 봉투 빠진 거는 따로 함에 넣었거든요. 그 다른 편지 봉투에 넣어서 그게 첫날 하루, 둘째 날 하루 나왔어요. 사전 투표 때. 그리고 오늘 당일 투표 때도 잔여 투표지 거의 안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좀 한가하게 축하함이 들어오고 있어. 내부는 이상 없는지 보니? 네, 내부는 이상 없고 또 들어와요. 이거 잔여 투표지 또 들어와. 예, 우편 투표의 개표 및 관내 사전 투표의 개표는 각 부서별로 책임 사무원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청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정선거에 동원된 거예요. 공범이 된 거지. 본인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안타깝죠. 제가 이걸 찍느라고 지금 다른 걸 찍으러 못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투표함이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저기 개표가 시작되고 있는데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하고 다른 분이 잘해주길 뭐 기대해야지. 저기 저 끝에 보이죠? 저기 예 제 18계안부 제일 끝에부터 시작하네. 지난번에는 여기 4.3계안부에서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18계안부부터 시작하네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기 프로그램하고 다 찍어야 되는데 조두봉 교수님 오셨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유진아님도 오셨고 다들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어야죠 뭐. 아니 지난번에는 박주연하고 저 누구야 저 여자분 변호사 거기도 와갖고 열심히 참관하더니 오늘 안 왔네. 얘네들이 알고 안 왔나? 누가 할지? 그때 신지혜란다. 김지혜? 누구죠? 그 여자 변호사? 이봉규 TV에 맨날 나왔던. 그 먼지혜? 그 변호사님하고 박주연 변호사님이 오셨었는데, 지난번 시장 보궐 때는. 계속 들어와요. 어쩜 좋아요? 아니 미분류 투표지가 이렇게 많은 거 봤어요? 사전 투표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이해가 가세요? 네?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윤석열이가 불리하더니 뭔 일이 있나 봐. 그죠? 아니요, 나는 저기 지금 관내 투표. 네, 여기 움직이지 마세요. 네, 이분하고. 예, 네, 조두봉 교수님. 회원님, 이거 영상 좀 찍어주세요. 공유로 하든지. 노트북을 켜놓고 찍든지 이거 저장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조만간 내 거 폭파될 것 같아요. 이거 새벽에 분명히 얘네 이거 개표시키거든요. 제가 몸으로 육탄전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거 날아갈 것 같아. 영상이 누구든지 같이 이 영상을 지금 이걸 틀어놓은 상태로 이걸 그대로 찍어주세요. 여기를 들고 왔어요. 저기 갔다가 저기 가니까 교차판 여기 다시 뭐라고 그래. 안 돼요. 여기 미분류 투표지 있어서 다 막으면 안 되니까 일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일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기 갔다가 저기서 여기 올라가지. 아니 절로 가야 돼요. 여기 미분류 투표지 있어요. 다 막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다 놀아요. 이따 놀아요. 저기서. 저기 누가요? 이거 봐요. 투표함 일로 오고 있어. 이 말이 돼요? 이거 말이 돼? 지금 투표함이 일로 오고 있어. 빈 투표함이. 기가 찹니다. 빈 투표함이 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빈 투표함이 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강제로 오고 있어. 가방을 안쪽으로 좀 넣으세요. 저기 빈 투표함이 일로 오면 안 돼요. 아니 저기 설비도를 보세요. 설비도를 보시면은 빈 투표함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자기 투표지가 없을 때예요.
저희는 그냥 여기 보안요원이고 적치경보가 여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잔여 투표지가 있는데 일로 왔습니다. 기가 찹니다. 나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일에 연루될 것 같아. 아, 무서워 죽겠다 진짜. 저기 한번 전부 다 범죄자들이에요. 네, 부정선거 범죄자들.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많은 잔여투표지를. 지금 사전투표만큼이나 많아요, 잔여투표지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전 투표 이틀, 당일 투표 하루를 참관했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까지 참관을 했어요. 사전 투표 마감을 제가 했어요. 거기 직원들하고 참관인들하고
잔여 투표지가 없었어요. 저희가 1차 우체국에 가갖고 투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관내 세서 넣고 그 다음에 관내는 선관위 가서 맡겼거든요. 그때 맡길 때 이런 잔여 투표지가 한 장, 두 장 있었어요. 한 장, 두 장. 첫째 날 한 장, 다음 날 한 장, 두 장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하셨던 분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랑 다 같은 상황이에요. 전부 다 잔여 투표지가 안 나왔대요. 근데 이거 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확인 안 시켜준대요. 못 시켜준대. 다 봉인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 시켜주겠대요. 저도 기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 그랬죠. 이거 봐, 계속 들어와요. 이거 어떡할 거죠? 양쪽에 공인 찍어 있지 않나? 이 가방 다 나오더라고요. 누가 지키는 거? 지키는 건 제가 지키는데 저랑 여기 국힘당 청년이라 다리 아프면 거기 앉아 있어요.
이 정도면 폭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들어와요. 자, 보세요. 사전투표 표가 더 많을까요? 이게 더 많을까요? 여기요. 세태, 하겨울, 강남구 개표소예요. 강남구. 강남구는 하겨울역에 있는 세태기사거든요.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선관위도 불법인 거 알아. 그래서 갖고 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관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서 못 갖고 간대요. 선관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서 못 가져간대요. 대답이. 네, 잔여 투표요. 뭐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섞였다고 자기네는 주장하겠죠. 근데 제가 사전 투표도 다 참여를 해봤지만 잔여 투표 별로 안 나왔어요. 첫날 한 장, 이튿날 한 장. 근데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손에 꽉 찼어요, 전부 다. 어떤 거는 무지려갖고 밑에 지퍼를 열어서 늘려놨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거 보세요. 잔여 투표지가 없죠. 이제 사전 투표는. 근데 본 투표, 잔여 투표지라 그래도 너무 많죠?
제 말이요. 기표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될 텐데 안 보여줍니다 지금. 밖에서 보고 도우면 되지 않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나중에 여기 투표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뜯어서 보래요. 투표 끝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다 돌려보낸 다음에 뜯으면 증인이 별로 없잖아. 엄청 무겁게 낑낑거리고 들어왔어.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해봤죠. 가서도 얘기하고 웃고만 있어요. 씨알이 안 먹혀. 저기 가서 얘기했어요. 아까 소리도 지르고 다 했어요. 대치사 사전투표소 김문희 저예요. 저기 써져 있는 김문희도 저고 이름이. 제가 사전투표 이틀을 다 참관했어요. 그리고 오늘 당일 투표도 오전에 참관을 했고 역대 최고입니다. 보통 가방 그냥 몇 개만 갖고 와서 어디다 숨겨놓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잠깐 사전 투표 다 옮겼는데 그게 이것도 따로 보는 거지. 아니 나하고 이게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마음 안 편하다고. 이걸로 뭔지 아세요? 네, 보궐 때는 이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잘 노르시죠. 저 지금 오늘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 계속 들어와요. 어쩜 좋아. 끝없네, 끝없네. 지금 이게 투표함 뚜껑이 여기에 투표함 뚜껑이 28개예요. 근데 가방 개수 보세요. 몇 개인지. 네. 가방 개수는 지금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100개만. 한 투표소당 한 개라 그래도, 아까 그 회원님 말처럼 사전 투표는 저기 없었거든요. 당일 투표라 그러면 지금 투표 이거 뚜껑이 28개예요, 개수를 셌는데. 투표한 뚜껑은 28개인데 가방은 지금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당일 투표, 잔여 투표지라 그래도, 뚜껑 개수하고 똑같이 28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가방은 100개가 넘어요. 대충 세어보니까. 제가 다 셀 수가 없어. 세어볼까요? 가방이 몇 개인지? 150개는 더 될 것 같아요, 가방이 지금. 제일 끝에 줄이 17개거든요. 그 다음이 한 14개예요. 그 다음에 또 16개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방을 세니까, 가방이 한 150개가 돼요. 지금 투표소는 뚜껑이 28개까지 있거든요. 그거래요. 그러니까 잔여들 있잖아요. 사전 투표는 잔여 투표지가 안 나왔어요. 왜냐면 한 사람으로 하나씩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잔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사전은 리블루가 잘못 투표 공수에서 빠진 거 하나가 있었는데 당일인 것 그렇죠. 근데 당일인데 가방이 투표가 28개야. 가방 혹시 8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방이 150개가 넘어요. 왜냐면 한 개수가 다른데 맞을 수는 없잖아요. 맞을 수는 없는데 한 선거구당 잔여 투표지가 나와봐야 천장 2,000장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천장이 막 이만큼밖에 안 돼. 한 가방이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름 소리하고 한 가방이 열어서 보여주면 안 보여준다고. 본인데요. 안 보여준다고. 끊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준다고. 이따가 보면은 개표할 때까지 참여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실 때 체크할 때 내가 서로 세우시대요. 네. 가방 없다고 이만 남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지금 모르시잖아. 하루 먼저 하루에 12시 정도 되잖아요. 경찰은 10시 되고 내고 우리 12시에 가려고. 그때 보면 이제 추가됐어요. 그때는
지난번에 서초에서는 빼갖고 가서 분류를 넣는데 말렸는데도 안 됐대요. 이게 지금 의심이 안 돼요. 그렇죠. 아, 야. 아, 예. 아, 됐네. 7번인데? 8번. 8번, 8번. 5분원. 무서워, 서러웠어요. 그건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근데 아까 제가 이게 지금 물류 유통 과정이 아니에요. 당일 투표한 거 제가 못 봤고 사전 투표한 거 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박스에 이렇게 들어와요. 플라스틱 박스에 분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편 투표 아니고 아직 통화 못 했어요.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중이라. 완전 플라스틱이 되어있고 창에다가 통화해. 제가 그러면 끊고 전화 통화한 다음에 다시 라이브 켤게요.